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맛에 대한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예술의 경지에 오른 고수들을 만나는 시간. 대결 맛소. 불을 지배하는 화신과 중식계를 평정하는 손맛 고수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고수를 만나러 오는 이곳. 고수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이는데요. 철판에서 만드는 오늘의 메뉴는 안심과 등심으로 만든 소고기 철판구이와 새우부터 키조개 관자까지 갖가지 싱싱한 해산물을 철판으로 구워 바다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해산물 철판구이. 오. 야들야들한 소고기 안심과 쫀득쫀득한 등심의 맛있는 조화. 헤헤 저 윤기. 쫄깃한 기조개 관자부터 새우. 통통하게 사려오른 갑오징어까지. 갑오징어. 씹으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다양한 해산물의 향연. 철판에서 군 해물 맛은 어때요? 다른 해산물 요리랑 맛이 좀 다른가요? 그냥 살아있잖아요. 바로바로 먹으니까. 등심은 자연의 맛. 해물은 바다의 맛이에요. 아니 갑자기 휴대전화는 왜요? 저는 왜 휴대전화? 좀 있으면 쇼해요. 어우 완전히 화신이야 화신. 막 불가품 막 어우 불쇼인가 보네요. 예? 화신이라고요? 아, 불판. 아, 깜짝이야. 아이고. 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불이 붙은 양파. 고수의 손길이 떨어지니 활활 타오릅니다. 정말로 아우. 불을 다스리는 자 화신의 솜씨네요. 여기가 여기까지 와요. 여기가. 와. 손님들을 복근 달아오르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경력 15년의 화신 정혜건 고수. 뜨거운 불꽃으로 철판 위를 화려하게 수놓은 고수의 손길. 콧대 높은 로브스타도 화신의 불꽃쇼 단방이면 순식간에 익는다는데. 고수의 불 마사지로 맛있게 익은 로브스타. 잘 익은 해산물에 다른 조미료는 필요 없어요. 그저 버터 한 스푼이면 불맛이 살아있는 해물 철판구이를 맛볼 수 있다는데. 아유 이게 바로 불을 품은 바닷가재로구나. 아유 과연 그 맛은요? 예? 예? 얘기해봐요. 불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정말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안에는 좀 더 탱글탱글한 것 같고 육즙도 또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맛있어요.